그렇지. 오! 굿. 네, 저번 해도 이제 철이 형이 말했듯이 그 제일 부족했던 점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연습했던 건 차고 나가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지 차고 나가? 피지컬적으로 문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할 때 나 기본적으로 차고 나가려면은 다리에 근력이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잠바를 하고 있을 때 박경일 코치님이 양쪽 뒤에 뭐 올려줘도 되고 드라이버 줘도 돼요. 자 잠바 하다가 차고 나가 그러면 잠바 하다가 다시 잠발 하나 차고 나가지고 잠발 하나 잠발 하나 둘 빡! 이런 식으로 잠발 바로 잠발 바로 잠발 바로 또는 이제 잠발하고 잠발 다 했다 그럼 피치 하다가 피치 다시 피치 차고 자 피치 갔다가 피치 갔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줘야 돼. 근데 형님이 이제 이 훈련을 할 수 있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라켓 들고 한번 와보세요. 점프 아니야 점프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이런 걸 차고 나가야 돼. 밀렸다 했는데 나 앞에 오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어. 그럼 빨리 차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잠발을 좀 모아서 하면은 차고 나가기 더 쉬워져요. 잠발 모아서 그렇지 아니야 근데 잠깐만 오케이 차고 나가는 것까지 알겠어. 근데 공 방금 뭐 긴드롭이야? 아니지 조금 긴드롭이었어. 조금 긴드롭 힘이 있게 그래도 임팩트 끝까지 줘야지 공 칠 때 하나 자자자 쭉 그렇지 그렇지 야 바로 순간적으로 그렇지 자 하나 둘, 자. 버텨야 돼. 이런 식으로 단련해야 돼, 단련.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형님. 근데 이게 모든 말로 뛰는 건 좋은데. 형님, 스텝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발 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차고 나가면서. 차고 가야 되는데 형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아니야. 차고 나가는 게 딱 잡아주라는 게 잠발했어. 다시 자 잠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고 나가는 이유가 없어. 빨리 가서 자자 연결이 돼야지. 아니지 지금도 오른발로 밀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더 밀어줘 더 그렇지 네 차고 나가는 느낌이 좀 부족한데요? 그니까 차고 나가는 게 뭐야? 뭐냐면 오른발로 이게 이거라 생각해. 여기서 물을 가져왔다 빨리 도망간다고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차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이걸 찍고 가라는 거야. 찍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찍고 이런 식으로 찍고 오케이? 그래서 이 발로 밀고 가야지. 한번 해봐요. 이거부터 해보자. 그럼.
한번 연습 공 없이 시작. 아니지 해봐. 찍고 오른발로. 그렇지. 오케이. 야 먼저 저 찍어야 돼 먼저. 아니야 늦었어. 순간적으로 형 얍삽하기 해야 돼. 얍삽하기 이 점프를 이렇게 가야지. 한번 공 없이 한번 두 번째 차고 나가봐. 한번 그렇지 그렇지. 이 발이 약간 이렇게 밀려야 돼 이렇게 아주. 시작. 봐봐 형의 문제점은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슥 슥이 가야 돼. 슥 그렇지. 딱 밀어줘.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오른발 안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방금 좋았어. 방금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안장으로 밀어야 돼. 안장 발등으로 밀어. 발등 아니야 조금 좋아졌어요. 네, 네. 해봐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차고 나가도 그렇지. 오케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많이 차고. 아까는 형 스텝이 조금 좀 특이했어요. 이렇게 방금 차고 나가는 게 지금 잘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 갑자기 뜬 것이 이거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하다가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길게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때려도 되고 빨리 차고 나가서 여유 있게 나가면서 가볍게 때려줘야 돼. 코스만 하고 다음 건 바로 준비해주고 딱 바로 봐주고. 그래서 차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이렇게 될 삐끗할 게 있어야 돼.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밀어라. 그렇지. 방향이. 그렇지. 역방향으로 해야지 차고 나갈 수 있어. 이 스텝이 아니라고. 이 스텝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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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지금 한 번 더 해볼게. 자, 코스 이쪽이다. 한 번 더. 더 역방향. 그렇지. 확 열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숨 쉬고. 좋아졌다, 진짜. 차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차고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저 잔발 같은 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 잔발 같은 주문은 사실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준 거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은 알고 여기서 이제 다른 훈련을 추가해서 차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차고 나가는 게 확실히 달랐어. 진짜요? 네. 근데 아까는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스텝은 그런 스텝도 해도 되긴 해도 되는데 그건 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템포를 잡아주는 건데. 네. 원래는 바로 이게 연계 동작이 돼야 되는데 연계하다가 한번 끊기고 스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한 번씩 흔들릴 수도 있지만 위협적이진 않다. 이거는 뭐네요. 중간 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치는 게 가능한. 그렇지. 그래서 경우니까. 저 뒷사이드 할 때도 그래서 커트 할 때도 이렇게 보고 커트 할 때 보고 언제 올릴 거야 너 언제 올릴 거야 하다 그때 올릴 때 그때 차고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여기 똑같아. 오른쪽도 똑같아. 여기 왔다가 언제 줄 건데 오케이 이렇게 차고 나가는 거지. 일단 제가 먼저 시범 보일 건데 계속 커트하다가 이제 뒷사각 훈련이에요. 이건 차고 나가는 훈련 할 건데 그래서 뭐 여기 커트했다가 뭐 여기 커트해도 되고 그냥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뭐 이쪽 커트만 해서 그다음에 뒤에는 랜덤
커트에다가 올려가면은 차고 나가는 연습. 한번 제가 시범 보여줄게요. 보고 차고 이런 식으로 딱 다시 보고 차고 스매시 다시 보고 차고 나와 나 보고 언제 올려 차 이런 식으로 언제 올릴 거야 지금? 아니? 오케이! 이렇게! 자, 보고 있다가, 그렇지. 계속 봐. 자, 상대 봐. 둘. 그렇지. 어우, 많이 좋았는데, 청아 나간 게 그래도. 하나, 둘, 셋. 그렇지. 좋아. 둘, 셋. 앞으로 넘어오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이게 너무 점프할 필요 없어. 불필요해 그거는. 빨리 치 그 점프한다고 해서 빨리 치는 거랑 방금 그 코스는 다시 서봐요. 점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빨리 치기 위해서 빨리 팔 뻗고 점프하는 건데 방금은 요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 거야. 그냥 위로 뛰는 거밖에 안 되네. 그냥 그때 서서 쳐도 돼. 서서 그냥 여유 있게 다음 공만 준비하게끔. 떨어뜨리면 어차피 올리는 거 아니면은 놓는 거 밖에 없단 말이야. 빠지는 것만 점프라는 거죠? 그쵸. 아, 보면서. 그러니까 칠 때 상대를 봐봐. 공을 이렇게 계속 공만 보는 게 아니라 치다가 상대도 한번 봐줘. 이렇게 약간 잡았네? 여유 있잖아. 여기 오니까 상대 보면서 눈은 상대, 공 여기. 잘했어. 그렇게 차고 나온 거.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낮은 공도 그렇게 그냥 나가면서 때리면 돼. 무조건 점프할 필요, 차고 나가서 점프 안 하고 그냥 차고 나가면서 때리면 된단 말이야. 한 번 더. 커트 뭐. 커트 하다가 올려주면 돼. 그렇지. 안 탔어? 지금 안 탔죠? 그쵸? 형이 느꼈죠? 아...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어. 그러면 돼. 느꼈으면 된 거야. 그런 변칙을 서로 장난치듯이 생각해야 돼. 내가 이때쯤이면 나를 장난치겠구나. 하나. 그렇지. 좋아. 하나. 나갈 준비. 무조건. 아니야, 더 밀어야 돼, 발. 그렇지. 오! 오케이! 오! 밀었어. 좋아. 아, 조금 아쉬웠죠? 바운스. 그렇지! 오! 굿! 좋았습니다. 게임 댓글 꼭 써보세요. 알겠죠?